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4편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군의 주여라는 의미는 원어적으로는 전능하신 주여 이 말이에요. 단 한 분 주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하시다는 단어는 천지를 창조하신 자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만군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이 되어진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로 표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 것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읽다 보면 다윗이 시를 써서 고라 자손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언어를 쓴 느낌이 그렇게 들었어요. 이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그 왕궁을 떠난 이후에 왕궁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면서 쓴 시같이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84편을 보면 여기서도 1절에도 만군의 주여,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여를 말하고 있고 맨 끝에도 만군의 주여라고 해서 만군의 주라는 것을 시작에나 마지막에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장막이 나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왜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곳에 잊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궁전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그 궁전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서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압살롬을 피해서 간 다윗이 그 궁전을 사모하여서 간절히 찾는 심령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은 주의 장막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묻는 질문이에요. 주의 장막이 어디죠?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의 장막이 어디냐 이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주의 장막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주의 장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주어진 이 장막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와 같이 아름다운 장막으로
느껴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장막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대. 그럼 내 안에 여호와의 장막이 이루어졌고 여호와의 궁정이 이루어졌다면 주께서 어디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 궁정이 참으로 아름다운데 그 궁정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내 심령에 예수님이 온전히 주로 좌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해서 막 주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정말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찾았어요. 그땐 제가 잘 몰랐어요. 내가 궁전이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의 성전이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주의 궁정인 거예요. 그러면 그 궁정을 내가 사모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내 심령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만남이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심령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이렇게 덮어주시기를, 뭔가 뜨거운 기운이 덮어주시기를, 뭔가 희끗한 것이 보여지고 뭔가 느껴지기를 이걸 사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모해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은사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기 때문에 뭔가 방언을 할 때 또는 기도를 할 때 영이 나한테 임한 것 같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나하고 멀리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상은 내 심령에 예수님이 임하셨고 그 심령에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윗이 그 궁정을 사모하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고라자손이 이걸 썼다고 치면 이 고라자손이 그 궁정을 사모하는 것 같이 왜 그렇게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는 궁정과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심령에서 혼적인 부분, 생각과 마음 또는 우리 의지가 하나님의 영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뭔가가 온전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이 외롭고 허하고 낙심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나는 함께하지 않고 나는 버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거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러면 내 안에 있어요 라고 대답은 아주 재빨리 하시는데 또 성전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성전이라고 재빨리 말을 하는데 내가 그 궁정을 사모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영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궁정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이루어졌는데 내 마음과 내 육체는 그걸 사모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과 영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힘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이에 막힌 것은 죄의 담이 막힌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고자 해도 임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서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심령 안에 하늘과 땅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인 그 영에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땅이 되어져서 육체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이 올래야 올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래야 갈 수 없는 이 상태가 믿는 자들 속에도 있다라는 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막힌 죄의 담이 풀어져야 되죠. 근데 그 죄의 담은 내가 찢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으셨다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으셔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내 혼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찢어져야 내 마음과 생각이 영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이죠. 참새도 제비도 집이 있고 보금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아내를 찾아서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의와 공병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고 우리를 궁전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전능하신 주라고 말하면서도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모신 보금자리로 내어드리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져 있느냐, 궁전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머리 둘 것을 찾지만 없는 거. 왜? 누가 머리가 되어 있어서. 내가 머리가 되어 있어. 엄밀하게 말하면 마귀가 머리가 되어져 있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머리로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 둘 곳이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내 심령에 머리 둘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심령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만군의 주가 되어줘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의 주도 되고 너의 주도 되고 우리의 주도 되고 모든 민족의 주가 될 때 만군의 주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분이 머리 둘 곳이 없는 이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혔어. 그분이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그 문을 완전히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집인데, 내가 주의 집인데, 내가 피바른 주의 집인데 그 집에 내가 거하고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항상 주를 찬송한대요. 여러분,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인가요? 주님의 집에 사는 자는 뭐예요? 같은 가족을 말하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의 몸. 그럼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같은 피를 가진 같은 가족이에요. 또 같은 이름, 예수,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이에요. 이 씨 집엔 이 씨가 살잖아요. 김 씨 집엔 김 씨가 살고. 근데 내가 예수님과 그 피를 나눠가지고 그 피를 가진 사람은 나는 예수 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집에 피바른 집에 그 피를 가진 자로서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와 함께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주의 집에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생명의 복을 받은 사람,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지금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찢어졌기 때문에 만난 사람, 온전히 연합된 사람. 그러니까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구원받은 것을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찬송하고 그 존귀하신 만군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비록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기뻐 찬송하고 그런 사람들이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 그랬어요. 근데 2절에 가면 도시에 길 가운데로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시온의 대로죠. 우리가 시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시온이 될 수 있는 길,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한 그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 안에 길로 세워져서 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연합되어져서 길이 세워지고 막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절대적으로 우리 심령에는 뭐가 세워져야 돼요? 십자가의 대로가 세워져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찢어져야 돼요. 즉 영과 마음과 육체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분이 임하셨으면 그 영이 내 생각도 마음도 내 육체도 지배할 수 있게끔 완전히 대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 나눈 거에서 또 연결돼서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육체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대로가 열린 자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 안에 임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고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려면 이 영에서 혼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이 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육체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육체의 마음이 아닌 영의 마음을 가진 영의 사람이 되어야 궁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니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삼아서 만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주님을 만나니 기뻐 찬송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정말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만난 사람은 이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나서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9절까지 그 나온 말씀들이잖아요. 생명수가 흘러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물된 동산이 되어지니 기뻐 넘치는데 여기서 말한 물된 동산은 영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 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 여러분 감정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영에 속해 있어요? 혼에 속해 있거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혼적인 부분, 이것이 주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건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어디를 뚫고 나온 거예요? 혼을 뚫고 나와서 우리 혼을 지배하고 더 뚫고 나면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임하면 기도 중에 온몸이 진동이 일어나요. 영이 혼을 뚫고 나와서 육으로 가서 육까지 증세가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왜 그걸 다 잃어버렸느냐? 다시 죄가 와서 그걸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화염검을 두르잖아요. 내쫓아버리고. 왜?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죄가 들어온 순간에 다시 또 막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다함을 얻었으면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주님과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줬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져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줬거든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라고 말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수없이 그들을 회개케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품 안으로 오게끔 했다는 말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사사들을 보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날개 밑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고자 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혼으로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혼적으로 예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자인 것.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단어를 써요. 왜 원하지 않았겠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원하지 않는 것.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영에 가만히 계세요.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마음에 충실하고 내 생각에 충실하고 내가 원하는 뜻, 내 의지에 충실해서 가만히 계세요. 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됐어요. 그렇게 하는 믿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이 뭐를 구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단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구했어요. 그 사단의 가시가 어떤 사람은 뭐 안질이 생겨서 눈병이 걸려서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단의 가시가 눈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사단이 그를 찔러대는 고통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 뭐겠어요? 육체의 연약함도 사단의 가시가 되어져서 나를 찔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칠족을 쫓아내지 않으면 내 옆구리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채찍과 올무가 된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아는 자이면서도 그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고 말했으니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 은혜를 알고 그것이 족하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네가 족한 것을 알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었냐면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찾아 봉독합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죠?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약함이 좌절될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 어떻게 돼요? 주님의 구원이 내게 필요하게 되고 그 구원의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자가 되니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의 약함 가운데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약하시죠?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할 수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오늘 이 시편 84편에 만군의 주여라고 한 것처럼 전능하신 주여라고 한 것처럼 전능하신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의 약함을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이게 약해요. 저게 약해요. 그래서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제 온전히 나타내셔서 나를 건전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 능력이 바로 나의 약함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크게 자기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약한 것이라는 것은 눈병 하나면 여러 약한 것이 아니죠. 육체의 연약함, 눈병이 있었다면 눈병도 해당이 되겠죠. 또 혼적인 연약함,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의 가시처럼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를 치고 들어올 때 퇴장을 치려고 할 때 또는 감옥에 갇히게 할 때 돌로 칠 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순간 올 수도 있고 그들의 향한 분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안에 있는 약함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이렇게 약해. 근데 어떨 때 자랑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다. 나는 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지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다. 나는 정말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바울이 자랑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고백한 것은 죽을 육체 가운데 예수 생명이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을 육체는 어차피 썩을 육체, 죽을 육체, 연약한 육체지만 예수 생명이 내가 죽음으로써 나타나니 내가 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어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바꾸게 되어지니까 바꾸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이 제거되어진 만큼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나는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두 손 바짝 들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냥 토해내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만군의 주여, 전능하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돌아보소서. 내가 주님의 궁전인데 내가 어찌해서 영은 주님을 영접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내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죄에 있어서 내 궁전이 온전히 주님의 궁전이 되지 못하고 온전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니 주여, 이 죄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부수셨사오니 온전히 내 영, 혼, 몸이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 어떤 일을 해요? 6절에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니이다. 이 말씀은 눈물골짜기가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고난이 있을 것을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시온의 대로가 세워지도록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느니 그것이 내겐 고난인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 이게 우리에게 고난이죠. 벗어버릴 수 없는, 그 제거할 수 없는 이것이 내게 그렇게 고난이 십자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제가 주님의 훈련을 받을 때 그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의 고난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난 내 고난이 내가 생각할 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생명수의 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한 고비를 지날 때마다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그 길을 지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한 골짜기를 또 지나면 또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주님은 계속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맑은 샘을, 생명수를 마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솟아나는 일이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주님의 이른비 성령이 내게 임하고 주님의 생명수의 말씀의 샘물이 내게 임하여서 여기서 점점 뭐가 생기는 거야? 물된 동산이 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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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비의 성령이 충만하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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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생성되어 주는 거예요. 뭐 할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자, 이 골짜기가 지나서 골짜기가 지나서 골짜기가 지나서 완전히 뚫어질 때, 그러니까 이 영에서부터 혼을 뚫고 나와서 온전히 뚫어질 때 거기에 기쁨이 생성되고 말씀이 생성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힘을 얻게 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니 그 캄캄한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로 성전 삼으신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내가 정말 그렇게 최악의 그 어두운 그 골짜기가 내 안에 한없이 한없이 발견되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아멘. 그러니까 또 말씀 붙잡고 또 전진하고 또 말씀 붙잡고 또 회개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다 보면 이 많은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도 다 지나가게 되어지고 많은 맑은 샘을 내가 만나서 심령이 풍요로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자꾸 풍요로워져야 돼요. 왜? 공중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니까. 그들은 7절에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이 힘을 얻는 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죠?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해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잊지 마세요. 성경 구절로 그냥 적혀진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계시죠. 그분과 내가 함께합니다. 그러니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어쩔 때?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할 때. 아멘? 그분의 영을 의지할 때,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많은 샘을 만나는 것을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정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도 통과할 수 있겠죠? 환난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환난 전에 난 휴거하기를 원해. 그런데 주님이 능력 주신 자에서 환난도 능히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님 안에서 점점 더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더 견고하게 믿음의 집을 세워지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이 소망이 가득한 주의 성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성전 아니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러 뭐가 임하여?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지고 그래서 나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니 사랑에 분바되어져서 사랑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육의 사랑으로 했던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충만해지니 그 심령 안에 물된 동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왜 전능하신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밖엔 없기 때문에. 주님밖엔 없기 때문에 그를 부르죠. 근데 7절에 힘을 얻어서 더 얻어 나아가 어디에 이른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그랬어요. 어떤 자들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은 어떤 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냐 하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 자는 큰 환난을 통과한 자, 또 어린 양이 피에 옷을 씻어서 깨끗한 자, 그러니까 죄 없는 거룩함을 입은 자만이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죄 없는 거룩함을 입는데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믿음의 통로를 통과한 사람이 온전히 흰옷을 입은 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전히 이런 사람만이 그 시온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각기, 그렇죠? 각기, 한꺼번에가 아니라 각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각각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고 그 환난을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 길을 통과한 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7년 대환난 이것도 그런 사람은 넉넉히 지나갈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자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누구예요? 여기서는 다윗 왕을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 왕을 살펴보란 얘기. 왜냐하면 다윗 왕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궁전에서부터 지금 쫓겨나갔으니까 저를 살펴보아서 다시 그곳에 세우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심령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자정하고 계시다가 쫓겨나가셔서 뭐 때문에? 반역한 죄 때문에. 내 안에 반역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못하고 온전한 주의 성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를 살펴보소서. 예수님 우리 심령 안에 다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주여 내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오니 예수님 다시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범죄하였사오나 주여 이제 다시 나의 주가 되어주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성전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궁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시니 원수의 그 공격에서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 성전이 온전히 아름다운 궁전으로서 세워지게 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실 이는 우리 주님뿐이시니까 구원의 주여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돌아보셔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모셔야 제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제대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11절 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아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고 말했듯이 주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만 준 것이 아니라 영화도 주셨어요. 무슨 영화?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 그 영광. 이걸 다 주셨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 이름이 받은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와 영화를 주셨다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지 정직하게 행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거짓말해요. 내 낯을 세우기 위해서, 남한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남한테 체면 이래서 거짓말 많이 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입술에 자갈을 물리시든지, 이게 잘 안 되면 자갈을 물고 다니세요. 어떤 분이 자갈을 한참 동안 물고 다녔대요. 자기가 자꾸 실언을 하니까. 차라리 곱게 생긴, 이쁘게 생긴 자갈을 여기다가 딱 물고 계시면 생각이 날 거야. 내가 정직한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해서 자갈을 물었지. 그러면 일단은 말의 실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혀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말의 실언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혀를 다스려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혀가 우리 몸을 불사르고 우리 몸을 더럽히고 그런데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다 어디서 나오냐?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해. 우리 마음이 더럽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몸을 불살라서 이 불살른다 말은 심판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을 말하는 자는 거짓의 아비 마귀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을 말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는 진리만을 말해요. 아멘. 내가 입으로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하는 자 좋은 것을 주님이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얻을 수 있어요. 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을 말하는 거짓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실하신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정직한 자로 삶을 산다면 아멘. 그래서 12절 말씀 만군의 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예수님께만 의지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전능하신 나의 주여 그분 안에서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분의 진리 안에서 내가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환난도 능히 통과하는 자라면 주님이 그 가는 모든 길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만군의 주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뭐 하면 돼요? 의지하면 된다. 의지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자요. 10절 말씀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정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궁전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하루를 살아도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루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만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그것이 나의 바람이 되고 계십니까? 간절한 소망이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첫날을 살고 잘 먹고 하는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분의 장막이 되어지는 것은 차라리 성문지기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자 같이 이 땅에서 살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이 차라리 좋사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그분의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그분의 궁정에 거하는 자만 된다면 생명을 가진 자요 성령의 사람만 되어진다면 그 이상 나는 더 바랄 게 없나이다.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다. 정말 예수 생명만 있으면 다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덤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의 것 추구하면서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이 안에 예수님만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으로만 충만해지기 위해서 예수님만 찾고 찾고 의지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함.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모를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다 채워주신다는 이것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나의 연약함도 내어놓고 이렇게 나의 연약함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고백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